지금부터는 비교 교육학, 비교 연구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후쿠다 세이지 교수가 피사 테스트 학업 성취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그걸 자료로 이제 핀란드 교육을 많이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나요? 세이지 교수는 현장에 가서 많은 학교들을 참여 관찰, 그죠? 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비교 연구를 할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이런 이제 연구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실습 과제를 각자 하고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본 후쿠다 세이지 교수의 비교 연구, 그죠? 일본 교육과 핀란드 교육을 비교 연구한 것이잖아요. 그걸 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에는 이 비교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구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목적인지 아니면 좀 비본질적인 목적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표명하는 목적하고 표명하지 않는 이면에 있는 이제 목적들도 있을 수 있죠. 국제 비교 연구를 할 때, 우리가 비교하기 쉬운 것이 있는가 하면은 비교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가 불가능한 내용도 있죠. 우리 강의 초반에 왜 그런 이야기 다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은 비교를 하고 살지만 아주 사소한 비교를 할 때도 있고 중대한 비교를 하더라도 비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또 우리가 어떤 비교를 할때 뭔가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비교에 포함시키는 것과 배제되는 것이 뭔지. 그다음에 방법상 피사와 같은 이런 국제 학업 성취를 비교하는 국제 비교 연구의 방법적인 지금 뭐랄까 수준은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서로 언어가 다르고 이 교육 그 문화가 다른 국가들의 교육을 학업 단순히 학업 성취만으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피사라고 하는 테스트만 보더라도 과연 그 피사라는 테스트가 국제 비교 연구에 적합한 타당성을 가진 도구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보기에 국제 비교의 그 방법상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과제와 연결해서 눈에 이렇게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선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게 없나요? 아, 그럼 선혜가 생각할 동안 혹시 누가 다른 하고가 선혜 또 말할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박선혜. 예. 이노. 저는 좀 뭐지 약간 발칙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피사나 팀스 같은 검사가 핀란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연구 결과라든지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핀란드는 경쟁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공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자기가 뭘 하는지에 이제 중점을 둔 진짜 그야말로 교육의 본질을 잘 구현하고 있는 국가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그이 책의 저자하고 핀란드 교육 그 관련 당사자하고 끊임없이 의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 이쪽에서는 아니 뭐 점수를 매기면 경쟁한다는 걸로 귀결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저쪽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게 좀 굉장히 좀 다툼을 벌이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는 그 핀란드도 이제 어떻게 됐든 뭐 피사나 팀스 아 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몇 년도 몇 년도에 몇회 1위를 했다는 그 경쟁에서 이겼다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경쟁을 의식하지 않고 뭐 낮다고 해도 뭐내 점수가 뭐 어쨌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좋아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도 어느 순간부터는
1등이라는 거에 이제 의식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 아까 현수아국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은 피사 점수에서 아마 1등이 지금 상태에선 조금 1등에서 물러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핀란드 사람들 생각이 아무리 평소에 이렇게 책에서 나온 것처럼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1등에서 떨어졌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수아국께서는 이제 물론 이제 등수놀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핀란드가 좀 밀려난 게였지만, 핀란드 교육 방법이나 이념상에선 여전히 특기할 만한 상이라고 했지만, 핀란드 당사자들은 왠지 다시 1등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점수에 의존해서 피사 점수가 몇 점이 나는지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제 발칙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린 네, 이유가, 발칙한 이야기 좋은데, 혹시 저, 같은 쟁점 같으면 조금 다른 학우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따 또 혹시 발칙한 이야기 더 하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그 사이에 선혜가 좀뭐 생각할 걸 정리를 했나요? 네.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뭐 비교 연구들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점수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대부분. 아주 좋았죠. 네, 그런 대부분 항목들에서. 근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바로는 한국의 그 교육이 엄청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저의 가치관에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좋게 나온 거니까, 그게 너무 이제 결과에만 주목함으로써 어떤 중요한 점을 놓칠 수 있지 않나.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예를 들어 피사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식 자체가 아니라 능력이나 역량 같은 부분에 주목을 함으로써 또 다른 각각의 국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교육함에 있어서 고려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선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역량이라는 컴피턴시라고 하는 개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도 BK 사업을 하면서 BK 사업의 그 타이틀이 뭔지 아시죠? 이게 역량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역량과 대비가 되는 것이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학업 성적이라든지 이런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창의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역량을 중시하는 어떤 테스트가 필요하다 해놓고 이 사람 여전히 지필 검사를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연구 방법상 지필 검사에 의존하는, 그럼 지필 검사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평가 단위, 실사라고 해야 할까요? 각 국가를 다니면서.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필 검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비교 연구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어떻게 비교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하는 문제를 항상 이렇게 실제 현장에 가서 볼지, 참여 관찰을 하고 또 심층 면담과 같은 인터뷰를 할지, 아니면은 그 그냥 주어진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지, 아니면은 이런 검사와 같은 테스트를 개발해서. 예.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알고 있고, 우리가 읽은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휘사에 앞서서 있었던 게 데세코라는 게 있죠.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Competency. 역량이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준 겁니다. 사실은. 이전에 그 그냥 어떤 지적인 학업 성취라든지 이걸 볼 때,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실질적인 역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됐다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피사가 많은 기여를 사실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 교육학계, 국제 교육학계의 분위기가 좀더 역량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그건 이제 교육학과의 PK 그 팀도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아까 이
인후가 발칙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런 발칙함은 저 어떤가요? OECD 국가에서, OECD에서 왜 이런 피사 같은 테스트를 하게 됐을까? 왜? 그런 생각. 특히 OECD라고 하지만 이걸 주도하는 유럽이거든요. 주도한 그 뭐라 그럴까? 에너지는 유럽에서 이게 나왔는데, 그 EU가 만들어지면서 EU 아시죠? 유럽연합.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유럽을 좀더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EU를 안 만들면 몰라도 EU를 만들려고 했을 때 EU가 결성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북미권, 미국을 중심으로 한이 힘,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힘, 이런 데 맞서서 유럽 국가들이 개별적으로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생존과 실존을 도모하자. 그런 이제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EU의 효율적인 통합의 교육이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죠. 그래서 좀 EU 안에도 이게 발전한 나라와 그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있을 때 발전하지 못한 나라들의 그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교육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다른 EU 국가들에게 또는 나아가서 다른 OECD 국가들도 그걸 참조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세계의 빈부 격차를 줄이려고 할때 이제 우리 표명된 목적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거나 세계를 좀더 아름다운 지구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말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목적이라든지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이 OECD 국 체제, OECD 체제나 또는 EU가 겨냥하고 있는 목적이나 이런 것 이면도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발칙하죠. 좋은 목적을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국제 비교 연구의 어떤 다른 어떤 측면에서 이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권력 문제라든지 이데올로기 문제 같은 걸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실습 과제는 이런 게뭐 없겠죠. 없겠다고 이제 봐야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되어 있는 어떤 작은 과제지만 이 안에 어떤 권력 문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이데올로기 문제 같은 것이 없을까? 뭐 이런 것 같은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비교를 하는지. 예, 이 비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 인우가 이야기했지만, 핀란드 사회는 오히려 피사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하지 않았거나, 조금 이렇게, 주변적으로 그때, 가지고 있던 경쟁, 예,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오히려 더 초장될, 그런, 역기능이죠. 그런 걸 지적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 비교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이 측면도 그렇고 또 지금 이야기했던 순기능, 역기능 문제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오리엔탈리즘 그럴 때 그죠? 이게 너무 서양의 눈으로 동양을 보는 옥시덴탈리즘. 동양의 눈으로 서양을 보는 이런 문제 있죠. 서로 전통이 다르고, 예, 서로 지향이 좀 다를 때, 또 우리가 너무 이게 발전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발전론이라든지, 또 계량주의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육의 개선, 아이디어, 또 그걸 실제 이제 구체화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그 지구촌 전체의 복지를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제 비교 연구가 너무 글로벌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있죠. 우리가 이제 글로칼이란 말을 쓰잖아요. 로컬을 항상 생각하면서 글로벌을 생각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본뭐 문제점이 있는지. 예.
그 문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혹시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각 주제에 대해서 내가 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미처 이야기 못한 게 있다. 놓친 게 있으면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현상으로 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핀란드 교육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먼저 이제 살펴보았죠. 근데 그 이제 현상들을 어떤 범주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고 그 한국과 핀란드와 일본 세 나라를 구체적으로 비교를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교육이 성공적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뭐 이런 점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미처 못했는데 좀 하고 싶다. 네, 그런 게 있나요? 형윤이. 저는 아까 핀란드 방식의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교수님이 정치적 부분이랑 경제적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그건 보여주셨잖아요. 예시만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 정치 경제를 떠나서 인식적 측면에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더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식적인 측면도 언급을 했던 것 같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거죠.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관 같은 것이 우리가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말하자면 교육 철학 일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이제 비교 연구를 여러분들이 할때 인식에 대한 비교 연구를 이제 많이 할수 있습니다. 실습 과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비교, 또 교사 양성 방식에 대한 실태도 볼수 있지만 인식 비교라든지 그런 인식이나 의식을 비교. 할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인식이나 의식 문제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루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좀그더 다루고 싶은 쟁점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또그 다음 시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다루기로 하고 혹시 또좀 나가보겠습니다. 교육개혁 문제. 한국에서도 그러한 개혁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그런 계획이 가능한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비교를 하고서 그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이 있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더 질문이 있거나 또 아니면 못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그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실습 과제에도 활용을 하시고 또 다음 이어지는 우리 수업들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핀란드와 한국의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또는 교육 철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과정 방식에 대한 이런 비교들이 계속해서 좀 다루어질 겁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큰 이제 주제, 한국 교육을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이 공부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